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자, 이제 6월이 됐습니다. 아, 6월 들어서 첫 번째 분양 올림픽. 벌써 8회가 됐네요. 진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 날씨도 더워진 것 같고, 이게 미리미리 좀 시원한 곳을 가보고 싶어서 이번에는 강원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올림픽 최초가 되겠어요. 그 동해시 출전한다고 했는데, 이 강원도하고 동해의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특성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동부가 지중해 시대의 새로운 중심, 네. 동해시죠. 네. 우리가 경기도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네. 강원도에서라도, 네. 지역 홍보대사 어떻게든 좀, 네. 트라이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오징어 이렇게 쓰고 돌아다닐 수 있죠? 가능하죠. 아, 그럼요. 네. 네. 가능하죠. 충분히. 회 좋아하시잖아요. 아, 사실 뭐 저는 크게 음식을 가리지를 않아갖고. 네. 네. 그런데, 네. 동해시 홍보대사가 되면은, 네. 동해 특산물만 좋아하는 걸로 그렇게 그렇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2015년도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강원도 주거종합 계획 안에 반영이 됐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크, 좋은 거, 이런. 이런 거 아무나 못 가져온다니까? 강원도 주거종합 계획. 아, 이 전문가. 분양단지, 아파트 분양을 분석할 때도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이런 가장 근간이 되는, 네. 통계 분석을 좀 해야 그게 진짜 영상다운 영상. 분양 관련해서 이거 너무 만만하게 보는데. 그렇죠. 좀 그레이드를 좀 올려야죠. 그렇죠. 자, 한번 가보실까요? 네. 네. 강원도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비율이 48.7%. 네. 전국 평균 43.8%보다 확실히 높은 수준이죠. 네.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5년 미만의 신규 주택 비율이 될 텐데, 네. 대구가 가장 낮은 수준이고, 네. 그 다음이 강원도입니다. 네. 그만큼 신규 아파트에 굉장히 목말라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이게 뭐 이 아파트를 받아서 몇 억을 벌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거 아니네요. 예. 이 지역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이 우리도 새 아파트 한번 살아보자, 네. 이런 선호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네. 전형적인 그런, 네. 통계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일단 이 부분부터 먼저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가 뭔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아, 이 지역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어쩔 수 없이 좀 강조를 해야 되는, 네. 강원도 지역이라서. 근데 저번에 같이 식사할 때 들어보니까 부모님 고향 이쪽 아니에요? 이쪽? 강원도. 강원도죠? 네. 이제 강원도 원주여서, 네. 사실 뭐 동해 이 바닷가 쪽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내륙 쪽이죠. 네. 근데 우리가 또 언제 분양올림픽에서 강원도를 홍보를 할 수 있을지,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냥 내친 김에 더 포함해서, 네. 강원도로 포함해서, 네. 각별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하는 그 액센트가 좀 올라가고, 좀 뭔가 편파적일 것 같고, 아니 평소랑 다르게, 어? 그 노후주택 비율까지 조사도 해오고 강원도 주거조합계획까지 이거 뒤져보고 보는 거 보니까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동부가 지중해 시대의 새로운 중심, 네. 동해시입니다. 네. 뭐 저희 분양올림픽 시청자분들도 이해하시지 않겠습니까? 부모님 고향인데, 네. 조금 편파적으로 해도, 네. 네, 이해하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동네 지금 브랜드하고 규모, 제가 특정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예. 그럼 브랜드 규모 한번 볼까요? 자, 이제 곧 분양을, 네. 앞두고 있는 동해. 자, 자시가. 네. 자입니다. 네. 네, 이제 특징적인 점이 강원도 지역에. 바로 이곳 아닙니까, 이거? 네. 네. 500원. 바로 이곳 아닙니까? 500원 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춘천부터 시작해서, 네. 속초, 네. 강릉. 춘천 파크자이, 속초 디오션자이, 그리고, 네. 강릉자이 파인. 배뇨에, 네. 이어서 이제 동해시의 동해자이까지 분양을 앞두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거의 이 강원도라는 지역에 대표 시가지의 자이가 진출을 하면서 강원도 전체에 가장 이제 메인 브랜드로서 선점하는 그런 특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이가 무려 시공능력 평가 4위, 이 토목 건축 10조 4,669억 원으로 평가를 받는 어마어마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도시아경제 제작 지원은 전혀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 한 번도 없었죠? 없죠. 뭐, 한 번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한 번만 아니라 뭐 받아본 적이 있어야지 뭐.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네. 강원도이기 때문에, 네. 부모님 고향이기 때문에, 네. 열과 성을 다해서. 그래요. 네. 뭐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뭐.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한국 기업 평판 그 연구소 조사 제가 한번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2021년 4월에 평판 순위 봤어요. 그러니까 힐스테이트 있고 예. 자이 있고 프로지오 순서로 되어 있는데 우리 뭐 식사할 때 나오는 도시화경제 평판 연구소에는 100위권 바뀐 거로. 그러니까요. 뭐 효과 있어야지 뭐. 선유도 꿀보다 못한데 뭐. 네. 제작 지원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네. 참 열악하네. 예. 네. 순위가 그 순간순간 뒤바뀔 수 있다는 거. 네. 근데 뭐 우리랑은 상관없이 강원도 그렇죠. 주요 지역에 웬만한 우리를 제외하고 다, 다른 분들은 자기 좋아하실 거예요. 네. 다 선점했더라고요. 강원도 보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도 요번에 그 670세대라면은 이거 없으니까 좀 지적을 해야지. 이거 좀 작은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강원도 자꾸 그걸 빼라니까요 그걸. 아니 그거를 제외하고 네. 저희 부모님과 그걸 제외하고 제가 네. 지극히 역시나 제 객관적인 네. 반박 불가한 그런 네. 이 증거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 영상 편지 한번 또 간만에 이쯤에서 네. 부모님 제가 어머니 아버지 그 어버이날이 지나고 나서도 찾아뵙지를 못했네요. 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 불효자가 돼서 정말로 네.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이 오랜만에 분양올림픽에서 강원도를 맞이하면서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마음으로 네. 집중적으로 열과성을 다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 아버지 이메일과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는 네. 글귀들 제가 잘 읽고 있습니다. 네. 근시일 내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걱정 많이 네. 하시죠. 6.25를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 부모님 계시는 곳에 좀 분양단지가 있으면은 또 그쪽에 한번 가보면 좋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현장 답사하면서. 네. 예. 뭐 그쪽에 자이 기회를 한번 마련을 네.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뭐 그 규모 한번 어떤 건지 네. 좀 디테일하게. 반박 불가한 그 근거를 제가 대해드릴게요. 네. 절대적인 인구수도 적지만 네. 인구수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인구 밀도가 될 겁니다. 네. 1제곱킬로미터당 거주하는 인구의 숫자 이걸로 인구 밀도의 통계를 집계를 하는데 네. 강원도가 90명입니다. 전국 최저예요. 전국 최저. 그러니까 서울은 16,263명으로 집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과 네. 비교했을 때는 거의 180분의 1 수준인 거죠. 네. 그래서 강원도와 서울 비교했을 때 이 인구 밀도 차이에 의해서 네. 어떤 특정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가 의미하는 그 규모에 체감하는 바가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강원도에서 670세대면은 네. 서울의 뭐 송파일리오시티나 거의 뭐 둔촌주공소 그 정도의 대단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예, 증거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거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리고 신축 아파트 중에서는 유일한 경제상대라고 할 수 있는 네. 그 5월에 분양이 됐던 네. 동해 프라우드 스위치엔의 경우에도 431세대 네. 네. 이건 뭐 강원도에서 이 정도면 거의 4,000세대급인 거죠. 네. 4,000세대요? 예. 그리고 670세대 예정하고 있는 동해 자이는 이제 6,700세대급인 거고요. 서울로 치면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기대가 됩니다.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네. 부모님 고향은? 강원도. 네. 네. 브랜드 규모하고 평가 기준 결과 어떻게 되죠? 좀 박하게 줬어요. 제가. 네. 금메달 9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되는 소리를 해! 하, 오늘 좀 이거 너무 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시청자분들도 다 되게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해하시지 네. 않을까. 댓글 좀 두렵지 않으세요? 아예 뭐. 좀 판정을 번복하고 싶은. 어떤 회유와 압박이 네. 들어오더라도 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네. 분명해. 분명해. 좀 가정의 달도 6월이에요, 6월. 아, 늘 1년 365일 가족은 저희와 함께 하니까요. 아무튼 네 그 교통 입지 한번 예. 보겠습니다. 여기 동해역하고 굉장히 멀어요. 어떻게? 아 멀죠. 네, 멀어요 진짜. 역시나 이 강원도라는 지역의 특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네. 되겠습니다. 우리가 뉴질랜드라든지 이제 캐나다 같은 뉴질랜드 곳은, 캐나다까지 나와 이제 네, 그런 이제 지방을 연상할 수 있는 도시에 가게 되면은 네. 어딜 가든 뭐 자가용을 이용해서 가고 또 버스를 이용해서 가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서울에서야 뭐 도보 거리를 네. 측정을 하겠습니다만 강원도에서는 네. 기본적으로 차량을 이용한 그러니까 이동 거리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KTX 동해역까지 자가용으로 5분이면 충분합니다. 금방이죠. 그리고 사실 뭐 제가 동해시에서 버스를 이렇게 자주 타본 적은 없기 때문에 네. 조사를 했습니다. 네. 21-1번 시내버스 혹은 뭐 162번을 타시면 20분 만에도 도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에도? 그렇죠. 네. 2020년 3월에 이 KTX 동해역이 개통이 됐습니다. 개통된 지 얼마 안 된 거죠. 네. 과거에 이 서울에서 이 강원도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무궁화호를 이용했을 때는 한 4시간 정도 걸렸는데 네. 이 KTX 동해역이 개통된 이후에 서울 청량리역에서 네. 이 동해역까지 네. 2시간 10분이면 충분히 주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뭐 잠깐 자고 일어나면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내 몸이 가 있는 2시간 10분이 숙면하는 시간 아니에요? 잠깐이 아니라? 저는 잠깐 자고 나면 한 4시간 지나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무궁화 타고 가세요 그냥. 옛날에 아. 비둘기호인가 그거는 밑에 변기도 뚫려 있었던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네. 누가 치웠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또 그 고생스러운 일을 하시지 않았을까. 비가 막 오면은. 그렇죠. 인도 거기 보면은 뭐 바다에 들어가서 보고 하더라고요. 인도 분들 달려가서 기차에 올라타고 잠깐 내렸다 또 뛰어 올라가서 기차 타시고 뭐 네.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잘하네요. 안 다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네. 그리고 이런 이제 기차 철도망 뿐만 아니라 네. 동해 IC까지도 차량으로 5분 네. 거기에다 이제 7번 국도와도 인접해 있어서 네. 철도망 도로망 양쪽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의 최대 입지가 아닐까 생각이 별로 들고요. 편리한 것 같지는 않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계속됩니다. 네. 강동 서울 강동구에서 강원도 양양까지 이 무려 150km를 연결하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네. 2017년도에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소요되던 시간보다 40분이 단축이 된 2시간 내외로 자가용으로도 주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시간이면 뭐 금방 가죠, 금방. 이거 새벽에 가는 그 시간 아니에요? 교통량이 좀 적을 때 가야 되겠죠. 네. 예.